디쌤 채널 미니 클러치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니 클러치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백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5-1강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강에서 제작했던 클러치백이고요. 대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샘플은 중사이즈이고요. 오늘 제작할 미니 클러치백입니다. 그럼 열어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가 21cm 정도 되는데요. 삼성 노트 휴대폰을 넣었을 때 살짝 작은 듯한 사이즈라서 이 사이즈보다 좀 크게 작업을 할 것이고요. 슬라이더에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닫아서 한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미니 클러치백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가 살짝 좁고 아래가 둥근 형태의 클러치백이고요. 위에 지퍼가 있고 본판 옆쪽에 달린 스트랩이 지퍼 슬라이더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럼 이 디자인을 패턴으로 제작한다면 아래쪽 약 30mm 반지름의 원으로 올려주고 위 240mm의 아래쪽은 260mm, 높이는 180mm이고요. 뒤집었을 때 가죽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지그재그로 커팅해줍니다. 다음은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중심선을 힘을 빼고 두세 번 그어서 접어주세요. 가로 가장 긴 260mm의 반인 아래 위 130mm 위치를 꾹 눌러 표시하시고요. 펼쳐서 표시한 곳 한쪽을 잘라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제거해주세요. 이제 접어서 세로의 중심을 칼로 꾹 눌러 표시하시고요. 세로 가운데 중심선을 힘을 빼고 두세 번 그어 접어주세요. 세로 180mm의 반인 아래와 위 90mm 위치를 꾹 눌러서 표시하시고요. 펼쳐서 표시한 곳 한쪽을 잘라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제거해서 십자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아래 30mm 반지름에 둥근 모서리를 표시하시고요. 위 10mm 들어간 위치에서 곡자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옆선을 그린 후 잘라주세요. 다른 쪽도 접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네일 파일로 문질러서 곡면을 다듬어 주세요. 다음은 디바이더로 둥그런 모서리 3mm 들어간 위치에 6mm 간격으로 꾹꾹 눌러 지그재그로 자를 부분을 표시하세요. 재단 칼을 이용하여 표시한 위치에서 지그재그로 잘라주세요. 이제 반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가죽을 재단하겠습니다. 패턴을 대고 가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음은 9에 500mm 스트랩을 만들 앞뒤 가죽도 넉넉히 잘라주세요.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한쪽씩 돌려가면서 본판 가죽을 재단해주세요.
지그재그 모양도 패턴에 따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패턴 위 10mm 시접을 두고 넉넉하게 두 장 잘라주세요. 안감 위쪽을 직선으로 자른 후 10mm 시접 위치를 표시하세요. 다음은 표시한 아래쪽에 10mm 심지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위 20mm 위치까지 본딩을 하고 3분 이상 말려주세요. 안감 위 10mm에 자를 놓고 바깥쪽에서 헤라 등으로 문질러서 잘 접히도록 자국을 낸 후에 붙이고 롤러로 밀어주세요. 안감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한쪽씩 돌려가면서 안감을 잘라주세요. 안감의 모서리는 둥근 형태로 잘라내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제작을 위해 지퍼날을 제거할 양끝 20mm 위치를 표시합니다. 엔드니퍼가 지퍼날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지퍼날 3개 정도를 잡아서 오그러뜨려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지퍼 슬라이더를 끼우고 펜치로 상지 하지를 고정해주세요. 문진 위에 가죽을 놓고 지퍼날을 피해 상지 하지를 쇠망치로 두드려 완전히 고정하세요. 다음은 지퍼 마감 중 개구리 접기를 하기 위해 상지하지 바깥쪽 수직으로 본딩을 하시고요. 완전히 마른 후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삼각으로 접어주세요. 지퍼 바깥쪽 나온 부분은 재단칼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개구리 접기는 지퍼 천의 두툼한 부분이 반으로 접힌 끝단보다 앞으로 나오게 붙여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삼각으로 본딩을 해줍니다.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개구리 접기로 지퍼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슬라이더에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링을 끼워주세요. 이제 가죽 밑 단면 엣지코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투명 엣지코트를 얇게 바른 후 색상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다음은 앞쪽 지퍼를 본판에 붙인 후 뒤쪽 작업을 할 것이고요. 지퍼가 붙여질 중심을 표시하고 지퍼와 가죽에 본딩을 해주세요. 지퍼와 가죽을 중심을 잘 맞추어 붙여주세요. 안감 사방 10mm 정도 본딩을 해주시고요. 가죽도 사방 10mm 정도 본딩을 해주세요. 이제 앞쪽 가죽과 지퍼, 안감 끝을 잘 맞추어 붙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이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